안녕하세요. 니트TV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플리아주 세트를 이렇게 장착한 플리아주 백을 미니 사이즈예요. 자, 이 세트로 밑에를 크게 뜨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귀여운 사이즈로 이렇게 떠봤고요. 안에는 이게 네트이기 때문에 안에를 이렇게 강목 주머니 제일 작은 걸 한번 넣어 봤거든요. 그 사이즈가 딱 맞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플리아즈 크로스백을 같이 떠보도록 할게요. 준비물 소개할까요? 준비물로는 폴리폴리실 15번 칼라로 준비했고요. 전에는 저희가 이제 빨간색을 출시를 먼저 했잖아요. 오늘은 15번 칼라 250g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벌로 충분하고요.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권장마늘이 6호나 7호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가방 뜰 때는 6호나 7호 쓰셔도 되지만, 오늘 이 네트백은 좀 단단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늘을 다른 걸 썼어요. 자, 요거 한벌 하고, 오늘은 권장마늘 쫀쫀하게 5호, 모사 5호를 준비해 주시고, 미리수로는 3mm 바늘입니다. 그리고 표시핀, 색깔이 다른 표시핀, 그리고 플리아지백 꿰맬 수 있는 귀가 작은 사이즈의 돗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 세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쪽에 날개. 요거는 들어있지만, 오늘은 쓰지 않을 거예요. 요거는 제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뚜껑하고 버튼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고요. 자그마한 이렇게 핸드백. 핸들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두 개를 꿰매줄 거예요. 그래서 플리아지백 요거 세트 구성. 한 세트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저는 오늘 15번 칼라로 제가 12번 빨간색으로 한번 떠봤고요. 자, 영상은 12번 칼라. 자, 색깔이 잘 나오나요? 청록색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녹색이 조금 있어요. 화면에는 파랑으로 보이네요. 자, 실은 밖에서 뽑아서, 이 실이 재밌는 게, 이렇게 들기만 하면 이렇게 돌돌돌돌 풀려요. 아, 5초 정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뜨기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이렇게 고리 내어서, 자, 준비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 사슬을 141코를 떠줍니다. 141코. 2, 3, 4. 10, 11, 12, 13, 14, 15, 16, 19, 20. 141코. 자, 141코를 떴습니다. 사슬뜨기 141코를 뜨면은 이렇게 반 접어서 센치 한번 재봐 드릴게요. 141코. 코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세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41코 정확하게 쉬시고, 이렇게 반 접어서 30이니까 길이는 한 60cm 더될 거예요. 이게
떠지면 이 실루는 탄성이 없어도 이렇게 떠지면 탄성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래서 60cm 조금 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표지핀을 하나 할 건데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지금 바늘에 걸려 있는 이 준비코 말고 바로 밑에 코에다가 오른쪽 가닥에 표시를 합니다. 표시하셨나요? 자, 그러면 1단을 뜰 거예요. 1단은 저희는 이제 짧은 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기둥코 하나를 올리시고 지금 여기 표시한 코부터 짧은 뜨기를 15코를 뜹니다. 15코. 1번 코부터. 자, 1번 코. 자, 코머리에 표시핀. 하나. 이렇게 반코 잡아서 뜨세요. 힘들게 두 가닥 잡지 마시고, 이렇게 반코씩, 윗가닥만 잡아서 15코를 뜹니다. 그리고 저희 폴리폴리쉬를, 원래 권장바늘이 6호 7호예요. 여기 띠지에 있는데, 6호 7호로 돼 있지만, 오늘 이 가방은, 저는 5호를 선택한 이유가 지금 네트를 떠야 되기 때문에 느슨한 바늘로 뜨게 되면 좀 처지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한 호수 작은 5호로 저는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무늬가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더 작은 바늘로 뜨면 그래서 작은 바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뜨실 때도 조금 쫀쫀하게, 짱짱하게, 촘촘하게 뜨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 말을 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조금 쫀쫀하게 뜨시면 됩니다. 자, 짧은 뜨기 15코예요. 바늘에 여기 표시핀한 그게 1번 코고, 그 다음 코. 2, 3, 4, 5, 6, 7, 8, 9, 10, 11, 12, 13코, 14코, 15코. 자, 그리고 한번더 쉽니다.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여기 5코. 자, 15코 됐고요. 자, 짧은뜨기 15코 뜨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슬코로 7코를 뜹니다. 자, 사슬코 7코를 뜨고 나면 빼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7코 뜨고 빼뜨기, 7코 뜨고 빼뜨기. 그거를 13세트를 합니다. 자, 빼뜨기서부터 하시고 사슬 7코 뜨고 다시 빼뜨기 하나, 7코. 그거를 13세트. 그리고 빼뜨기는 어디다 할 거냐면, 저희가 지금 7코를 떴으니까, 이 밑에도 7코 건너서, 7코 바늘 비우기 하신 다음에, 8번째 코에다 빼뜨기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비우고, 8번째 빼뜨기입니다. 자, 7코 뜨고, 7코 비운 다음에, 8번째 코에 빼뜨기. 다시 7코. 7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코에 빼뜨기. 이렇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코. 넷, 여섯, 7코. 자, 보시면 여기 약간 코가 벌어져 있는데 얘는 지금 빼뜨기한 코기 때문에 그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둘레, 여섯, 여덟 번째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여덟 번째 빼뜨기. 아이고, 일곱 번째 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뜨시고, 둘레, 여섯, 여덟. 둘레, 여섯,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둘레, 여섯, 여덟 번째 코에 빼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둘레, 여섯, 여덟 번째 코에 빼뜨기. 둘레, 여섯, 여덟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요, 일곱, 둘레, 여섯, 여덟 번째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뜨고. 지금 보시면, 자, 여기 15코 떴고, 7코 떴죠? 짧은 뜨기하고, 얘가 한 세트예요. 요렇게가. 요거를 13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떴고요. 여기 아직 빼뜨기 하기 전 7코까지가 13세트 하시고 나면 여기 코수가 남는데 여기 뒤에 여덟 번째 코부터 여긴 빼뜨기가 아니고 짧은 뜨기 15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 해주세요. 짧은뜨기 1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코. 15코 했는데, 지금 여기 한 코가 남았잖아요. 제가 141코인데, 142코를 떴나 봐요. 그러면, 요 끝에 한코 남는 거는, 이렇게 풀러서 버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부족하지, 차라리 이게 부족한 것보다 한코 남는 게 나아요. 부족하면 여기 실에 이렇게 떠서 하시면 되시고, 남을 경우에 이렇게 한 코를 풀어서 이렇게 코수 맞추시면 되세요. 자, 7코 하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가 13세트 하고 난 다음에 짧은 뜨기 15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코. 자, 첫 단이 됐고, 얘를 책장 넘기듯이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단입니다. 두 번째 단도 짧은 뜨기 뜰 건데, 이랑뜨기라는 걸뜰 거예요. 이랑뜨기. 짧은 뜨기처럼 뜨거든요. 그런데, 꽂아서 뜨는 게 살짝 다른데, 그거 할 거니까, 기둥코를 일단, 첫 코를 한코 올리시고, 자, 기둥코 올리시고,
자, 보시면, 살짝 돌려보시면, 저희가 뜨는 이렇게 보리쌀이, 요렇게, 보리쌀처럼 생긴 동그란 보리쌀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뜨기는 이렇게 찔러서 뜨잖아요. 그런데 이랑뜨기는 이렇게 봤을 때, 앞뒤 같이 찌르는,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뒤에 가닥만. 뒤에 가닥만. 자, 뒷가닥만. 뒷가닥만 찔러서 뜰 건데, 걔를 이랑뜨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사슬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이첫 코부터 뒷가닥을 찔러서 실 가져오시고, 짧은뜨기처럼 이렇게 떠줍니다. 그러면 얘도 첫 코니까 첫코 표시를 합니다. 자, 첫코 표시하셨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랑뜨기로 15코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 아니고 15. 자, 여기까지. 밑에 짧은뜨기 15코 떴으니까 위에 이랑뜨기도 15코 뜨기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 이랑뜨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편편해지는 게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살짝 산등성이처럼 이렇게 약간 접히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죠? 자, 이렇게 올라와집니다. 이랑뜨기를 하면. 자, 이랑뜨기 15코 하셨으면 여기는 사슬을 3코만 떠주세요. 하나, 둘, 3코. 자, 이제 3코를 뜨셨고, 여기는 어떻게 뜰 거냐면, 빼뜨기 하나와 사슬뜨기 7코를 한 세트로 묶고 13세트를 뜰 거예요. 빼뜨기 하나, 아까처럼 사슬뜨기 7코, 그거를 13세트. 자, 빼뜨기 하나서부터 하실 건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밑에 사슬을 7코 떴으니까, 7코의 가운데 코는 네 번째 코잖아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네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자, 얘는 코에다 찔러야지 예뻐요. 그냥 밑에다가 풍덩해서 빼뜨기를 하면 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해도 안 이쁘고. 그래서 네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줬고요. 다시 사슬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하시고, 요렇게가 빼뜨기와 사슬 일곱 코가 한 세트라고 했죠? 그거를 13세트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렇게. 이렇게. 제가 막 찌르는 것 같은데, 저네 번째 코에 찌르고 있어요. 예, 네 번째 코.
다섯, 여섯, 일곱, 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 빼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자, 사슬뜨기도 좀 촘촘하게 뜨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하나, 둘, 셋, 넷 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네 번째 코에 빼뜨기. 아, 여기까지가 13세트. 볼까요? 자, 예. 사슬 3코 뜨고, 빼뜨기와 7코가 한 세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13세트 떴죠? 13세트 뜨고 나서, 빼뜨기 하시고, 그리고 사슬 3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짧은뜨기 좀 전에 15코 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아까 두 번째 단 처음 시작할 때 이랑뜨기 15코 떴잖아요. 얘도 여기에 이랑뜨기를 뜰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짧은뜨기 첫 짧은뜨기 뒷가닥 이렇게 찔러서 한 가닥만 찔러서 뒤에 이렇게 한 가닥만 찔러서 15코입니다. 이랑뜨기로 15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4코. 이렇게 첫 코, 아까 첫 코. 이렇게 15코. 자, 이랑뜨기 15코인지 한번 확인할게요. 요거 확인하는 거는 한 3단까지만 확인하시고 그 위에 단은 이제 자리가 잡히니까 확인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둘, 넷, 여섯, 여덟, 열. 오이? 잠시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맞네요. 지금, 이렇게 당겨서, 얘부터 15코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단이 끝났고, 자, 세 번째 단입니다. 책장 넘기듯이 넘겨주시고,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요. 1번 코부터 이랑뜨기 15코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코. 자, 이렇게 15코 됐으면 일단 7코를 뜨세요. 자, 7코 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하고 같은데, 7코 떴으면 빼뜨기 하나와 사슬 7코가 한 세트예요. 그거를 13세트 뜹니다. 똑같이 네 번째 코에 빼뜨기. 빼뜨기와 사슬 7코. 그거가 한 세트. 자, 13세트를 떠주세요. 네,
아, 이렇게 13세트 되면 이랑뜨기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랑뜨기 15코 뜨시면 되세요. 이렇게 벌리고 1번 코부터 15코입니다. 이랑뜨기로 15코 자, 이번에 세 번째 단이었죠? 자, 책장 넘기듯이 넘기시고 네 번째 단은 아까 두 번째 단하고 같아요. 자,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이랑뜨기 15코. 자, 두 번째 단 영상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네 번째 단까지만 뜨고 지금 두 번째 단하고 세 번째 단 영상만 계속 돌려보시면 되시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은 저희가 이랑뜨기를 안 했고 짧은 뜨기를 떴기 때문에 두 번째 단하고 세 번째 단 영상을 돌려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뜨시면 되시고 몇 단까지 뜨고 만날 거냐면요. 30단. 30단까지 뜨고 만나야 돼요. 왜냐면 반복이니까. 자, 요렇게 이랑뜨기 15코 떴으면 아까 두 번째 단 어떻게 떴죠? 사슬 3코를 떴어요. 사슬 3코. 그리고 네 번째 코에 빼뜨기. 7코 빼뜨기 13세트. 자, 여기까지가 13세트 했고 지금 네 번째 코에 빼뜨기 하신 다음에 사슬 3코입니다. 그리고 이랑뜨기 15코. 자, 네 번째 단 이렇게 끝났고요. 책장 넘기듯이 넘겨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 세 번째 단 뜬 이랑뜨기 15코 하고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이랑뜨기 15코 사슬 7코짜리를 한번 하시고 그게 이제 홀수 단은 그렇고요. 짝수 단은 이랑뜨기 15코를 하면 사슬 3코짜리 지금 이렇게 3코짜리가 있고 7코짜리, 3코짜리, 7코짜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단까지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단수 세기는 어떻게 세시냐면 지금 여기는 처음 사슬 뜬 거고요. 요게 이 구멍이 한 단이고 이렇게 두 단, 세 단, 네 단. 대각선으로 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 한 구멍에 한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다섯 번째 단인데 세 번째 단하고 같다는 거. 그래서 30단까지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잡으시면 이렇게. 원래 가방은 바닥에서 떠갖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가방은 옆에서 이렇게 가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위로 올라가지만 가방이 됐을 경우 이 상태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빼뜨기하고 가운데 코에다 빼뜨기 하면 이렇게 일정한 모양의 다이아몬드 네트가 나와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 이 가운데 코, 네 번째 코에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30단까지 뜨고 만나요. 5, 6, 7코 하나, 둘, 셋, 네 번째 빼뜨기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코 하고 이랑뜨기 15코. 자, 30단은 자, 이렇게 30단을 떴고요. 30번째 단은 어떻게 끝나냐면 요거 3코짜리로 끝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하고 똑같이 30번째 단은 이렇게 3코 뜬 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단수 한 번을 세볼 건데 이쪽에 꼬리실 있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게끔. 자, 꼬리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볼록볼록 이랑뜨기를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얘가 15개야 맞아요. 왜냐면 갔다 오면 여기 산같이 생긴 게 하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15개. 그러니까 여기 두 단이니까 둘레였어 여덟 열 둘레였어 여덟 스물 둘레였어 여덟 서른. 30단이 이렇게 산까지 나왔고 뒤편에서 쉬었을 때는 이렇게 온폭 들어간 이 라인을 쉬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꼬랑지실이 오른쪽에 있을 때 단수세기를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15개가 나오면 30단. 그리고 마지막 단은 여기 3코짜리. 원래 7코짜리가 있고 3코짜리가 있었잖아요. 3코짜리로 딱 끝납니다. 자, 편말 돌려주시고요. 자, 31번, 31번째 단입니다. 31번째 단은 테두리를 뜨면서 손잡이 크로스 끈까지 다 뜨는 단이에요. 자, 기둥코 하나 올리시고 여기는 이제 이랑뜨기를 뜨지 말고 짧은 뜨기를 15코를 뜹니다. 찔러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리쌀을 뜨세요. 15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그냥 짧은 뜨기로 15코를 떴고요. 자, 여기서 또 짧은 뜨기를 뜰 건데 어떻게 뜰 거냐면 여기 그물, 이 그물에 하나에 한 코씩만 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이 여기는 반쪽이고
7코의 반쪽이지만 여기도 한 코를 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열다섯 코를 뜹니다. 풍덩 찔러서 하나. 자, 코에 찌르지 마시고 짧은뜨기는 풍덩 찔러서 한 코에. 한 그물에 한 곳씩만 뜹니다. 그래서 15코예요. 자, 이 칸에 그물에 풍덩 찔러서 뜨세요. 코에 찌르지 마시고. 자, 여기 3코 반쪽짜리 링도 그냥 한코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코를 뜨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주름이 잡힙니다. 그러면 이쪽에 15코 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랑뜨기 말고 첫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15코입니다. 열, 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코. 자, 이렇게 짧은뜨기 15코를 떴고, 여기에서 이제 뭘뜰 거냐면, 크로스 끈을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한쪽 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테두리 단이 되었어요. 여기서 사슬, 저는 180코를 뜰 겁니다. 180코. 사슬뜨기 180코입니다. 둘, 셋, 넷. 서른. 만. 시간. 이슬. 일흔. 여든. 아흔, 백. 혹시 중간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백호에 하나를 걸어놓고 갈게요. 하나, 둘,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코, 180코. 자, 여기가 100코였죠? 네, 180코입니다. 그리고 180코고,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15코 뜯고 떴고 180코 떴고 이 밑으로 이 편으로 오면 여기 꼬랑지실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180코 뜬 거를 연결해서 짧은뜨기 15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세, 열네, 15코 짧은뜨기 뜨시고요. 자, 짧은뜨기를 뜨면 이렇게 크로스 끈이 이쪽에서 와서, 그리고 요거 짧은뜨기 뜨실 때이 사슬뜨기가 꼬이지 않았나 확인하고 붙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꼬이면 나중에 이제 짧은뜨기 위에다 뜰 건데 저는 확인 안할 거예요.
잡고 그대로 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은편에 짧은뜨기 15코를 떴고요. 이쪽에도 이제 코줄임을 할 건데, 저쪽에는 이 반쪽짜리 하나 뜨고 요 링에다가 하나씩 떴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얘가 14개예요. 14개니까 14코만 뜰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15코였어요. 여기는 15코였고, 왜냐면 반쪽짜리가 여기도 반쪽, 저쪽 끝에도 반쪽이 있었기 때문에 15코였고, 여기는 이게 14개라 14코만 뜰 겁니다. 풍덩 찔러서 한 코에, 한 링에 한 코씩만 떠주세요. 그리고 이쪽 저쪽 지금 한 코 차이가 있는데, 실이 두꺼우면 한 코가 많이 차이 나지만 얘는 실이 얇기 때문에 한 코 차이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코수 표시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코에다가 그냥 두 코 뜨시면 이쪽도 15코, 이쪽도 15코가 되겠지만, 저는 그냥 하나, 이 한 링에 한 코씩을 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쪽 부분에 15코짜리가 나와요. 그러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15코를 뜹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여기 표시. 저희가 첫 단에 첫 코 표시한 곳이 여기입니다. 자, 15코를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네, 풀릴 염려가 있으니까 표시핀을 하나. 자, 보세요. 자, 이제 아까는 이렇게 넓은 그물 같았지만 이렇게 크로스 끈까지 있고, 거기 테두리 첫 단만 떠도 이렇게 가방 무늬가, 가방 모양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예쁘게 잘 나왔죠? 그래서 테두리 첫 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닫이 부분이 이렇게 생기고, 가방 몸통 부분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났고 테두리 단 더 떠야 되겠죠? 자, 여기서 판물을 돌려줍니다. 돌려주시고 기둥코 하나 올려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첫 코 표시. 이게 실이 큐브사긴 하지만 요 납작하기 때문에 표시핀 찔르기가 힘들어요. 와이 안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이 납작한 면으로 찔러졌나 봐요. 자, 이렇게 첫 코 표시를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코부터 여기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찌를 건데, 전체 코스는 어디까지 뜰 거냐면 여기 맞은편 여기까지가 뜰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코 표시해 주시고, 짧은뜨기가 269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15코, 14코, 15코. 그러니까 약 45코가 되죠. 44코죠. 그리고 여기 끔 180코. 그리고 다시 15코, 15코, 15코. 여기 45코. 그래서 총 269코를 뜰 겁니다. 지금 32단이에요.
그래서 몇 단을 뜰 거냐면 269코를 32단, 33단, 34단. 지금 뜨는 거랑 똑같이 하나, 둘, 셋. 세 단을 더 뜨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은 거기까지 뜨고 만나요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쪽에 이쪽에 40, 15코, 14코, 15코 뜨고 크로스 끈 부분 사슬끈 위에 뜨는 것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짧은 뜨기 3단은 뜨고 만나요 할 거예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거의 하나씩. 이렇게 15코를 뜨고 바로 사슬뜨기 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아이고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됩니다. 자, 요거 사슬뜨기 위에 뜨는 거는 반코 잡아서 우에 가닥만 이렇게 찔러서 뜨시면 되세요. 한 코에 하나씩. 그러면 여기는 사슬 180코이기 때문에 짧은 뜨기도 180코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세 단을 왔다 갔다 오는 걸로 해서 세 단을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사슬코가 뒤집어지면 이 밑자락이 안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지지 않게 보면서 이렇게 윗가닥만 잡고 뜨시면 돼요. 자, 세단 뜨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뜨기 180코에 짧은뜨기 180코를 이렇게 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슬뜨기 한 곳에서 바로 짧은뜨기 한 곳,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 손잡이 꼬아지지는 않았나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아까 사슬뜨기 할때 확인을 안 했잖아요.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자, 위로, 위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안 꼬게 꼬임 없이 이게 끈이 길수록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꼬이게끔 이렇게 붙이시면 되세요. 자, 세단 뜨고 만나요. 이렇게 34단까지 짧은뜨기를 3단을 짧은뜨기만 쉬어야 돼요. 손잡이 끈, 크로스 끈에 180코 사슬뜨기 말고 그 위에 짧은뜨기를 3단.
이렇게 여기서 지금 끝났고요. 여기 끝난 상태에서 사슬 하나 하고 실 자르기를 합니다. 아, 실 자르시기 전에 여기 끈 위에 하나, 둘, 세 단. 세 단 떴나 확인했고요. 실 자르기. 자, 실 자르기 하시고 지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가방에 안팎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끝났고 여기 보이는 곳이 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세요. 지금 끝난 부분 내가 보고 있는 데가 겉, 여기는 가방 안.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 핀 빼주시고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끈도 안 말리게 잘 떴고요. 이 상태로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실끝은 가방 안쪽에 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촘촘히 떴기 때문에 이게 바늘이 잘 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끝을 너무 짧게 잘랐어요. 그래서 안으로 숨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저는 짧게 잘라갖고 잘 안 들어가서 돗바늘로 했는데 얇은 그 코바늘로 조금 감추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냈고요. 이렇게 지금 끈이 뒤쪽에 있고 여기에는 앞장에는 끈이 없어요. 얘는 크로스 끈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플리아즈 세트 요거를 지금 갈아볼 건데 컬러는 블랙하고 브라운하고 카멜하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 색깔에 맞게 빨간색에는 아마도 얘가 들어갔을 거예요. 카멜이. 얘는 약간 초코 브라운. 가방이 진하니까 얘가 더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니백 영상 보고 똑같이 떴고 이 단수를 조금 3단인가 4단을 더 올린 상태에서 제가 이거 지금 꼬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리아주 세트에는 자 뚜껑 이렇게 여닫이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단추 이것도 이렇게 구멍 자리가 있어서 구멍 자리대로 꼬매시면 되시고요. 이거 이렇게 꼬매시면 되시고요. 뒷면은 자 구멍 자국 저는 이렇게 나란히 두 줄 나오게 이렇게 꼬매 봤어요. 그리고 여기 날개에는 이 플레아즈 가방에는 날개에 꼬매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쓰시고 싶으면 다른 가방에다가 쓰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끈 가방끈은 여기 앞자리 두 개와 뒤에 똑같은 자리 뒤에다가 꼬매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박음질로 자 이렇게 두 줄 나오게. 그리고 저는 지금 얘는 뉴 코튼 마크라메라는 실이었고요. 여러분들 제니백 한번 참고해서 떠보시고 이거 이런 식으로
여기 날개 부분도 앞뒤 이게 내장이 들어있으니까 앞뒤 박음질로 이렇게 꿰매보시고 단추도 동그랗게 꿰매보시고 손잡이도 그리고 제가 손잡이를 먼저 안 꿰맨 이유가 이 뚜껑 넓이에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요거는 맨 나중에 꿰매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플레아즈백 세트긴 하지만 요렇게 이런 가방에다도 이렇게 장착해서 꾸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가방이 진해서 얘 색깔은 이렇게 맞춰서 꾸며봤고, 여기에다가는 저는 이제 이거를 꾸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뚜껑 부분에도 뒤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돗바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제일 큰거 말고 제일 작은 게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뾰족하게 진짜 바늘처럼 뾰족한 게 있고 돗바늘 용으로는 이렇게 뭉툭한 게 있어요. 근데 얘두개다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꿰매는 거랑은 이 뾰족한지 뭉툭한지는 상관이 없이 다잘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꿰맬 때 어려움 없이 이렇게 꿰맸고요. 근데 저는 이 뭉툭한 게더 좋은 이유가 이렇게 뾰족하면 제가 아까 뜰 때도 이 실이 납작해서 잘안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뾰족하면 이 납작가실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한 겹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지만 여러 겹일 경우에 이게 들어가다 말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뭉툭한 걸로 이렇게 사이사이 떠져 있는 구멍을 잘 찾아가는 뭉툭한 걸로 꿰매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가방 떠진 실을 오를 풀러서 요렇게 박아봤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실이 같은 실이면 안에 박음질이라고 하는 실이 다르면 이 안쪽에 실이 이게 지나간 게 울퉁불퉁하게 지나간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실을 풀러서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실이 표시나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실도 저희 폴리폴리 실도 이렇게 끝실을 잡아 빼면 이렇게 실이 드드드드 하고 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은 같은 색깔로 꾸밀 거예요. 풀러서. 그리고 살짝 뭉툭한 실로. 그리고 꿰매는 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하실 것 같으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여드리진 않고 그냥 살짝 제가 꾸며본 팁만 살짝 드릴 거고요. 자, 이거를 일부러 당기지 않으셔도 돼요. 당겨도 당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일부러 쭉 당기지 않으셔도 요거를 제가 이렇게 딱 맞게 사이즈를 떴기 때문에 얘가 30단이었고 양옆에 테두리단을 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센터를 딱 잡았기 때문에 손잡이를 먼저 꿰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꿰매실 때이 손잡이가 지금 짧잖아요. 짧기 때문에 이 꿰매 부분을 일부러 위로 이렇게 바짝 하실 필요도 없고 적당한 한 코, 두 코, 세 코, 네코 정도 밑에서 이렇게 꿰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옆은 한단 정도 여유 있게 들어가서 한단 들어가서 네코 밑에 이 구멍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지금 구멍이 보이면 구멍이 완전 뚫려 있지 않고 표시만 돼 있어도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자, 네 코, 이렇게 한단 들어가서. 자,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 끝에는 끝이니까 한번더 갈게요. 저 이렇게 뜨개 말고 꼬매는 거 보고 계시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단 보이게끔. 자, 이렇게. 자, 앞에 구멍은 앞에서 뒤로 찌르니까 되게 좋은데, 뒤에 구멍은 이렇게 뒤에서 감을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제자리에 오거든요. 이렇게 찾아서 박음질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빨간색은 지금 저한테 없어서 사진 찍으러 간거 없는데 빨간색은 집에 있는 아이보리색인가? 베이지색으로 꾸몄거든요. 사진 보시면 알 건데 그렇게 꾸미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자기 가방 색깔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실이 풀리는 실이라 점점 풀려갖고 긴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두 겹을 해볼까 봐요. 한 겹이 너무 얇으니까. 쭉 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끝에. 두 겹으로. 이렇게 저 꼬매는 거 보면 되게 답답하시죠? 저도 제가 이렇게 꼬매는 거 답답해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꼬매는 거를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알아서 꼬매세요. 이거를 두 겹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베이지색이 아니고 이제 색깔이 들어가니까 저는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고,
진짜 이거는 핸드메이드 같고 그러네요. 왜냐면 이런 디테일도 이제 저희는 손으로 하지만 미싱으로 박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손으로 꿰맸다. 그런 걸딱 봐도, 같은 실로. 아무리 이게 같은 색깔을 골라도 미싱으로 하는 실하고 이게 색깔이 딱 맞을 수가 없거든요. 비슷한 색깔은 찾을 수는 있지만 가방하고 이렇게 똑같이 되기가 힘든데 이걸 이렇게 함으로써 자, 뒤에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이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는데 다른 색깔로 하면 이게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매듭 하나 묶어 놓으시고 여기 바늘 있는 거 묶어 놓으시고 자, 이렇게 꾸미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우에서 넣고 옆으로 한 단. 이렇게 보이게 이런 위치로 꾸미시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지금 끈 없는 부분은 요 단추를 동그랗게 박음질로 해서 얘처럼 꾸미시면 되시고 뒤에 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구멍이 두 줄이 있기 때문에 두줄 이렇게 박으셔도 되고 이거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박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뜨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일단 다 손으로 꿰맬 거니까 다 꿰매고 끝에 만나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꾸몄습니다. 좀 거칠고 안 예뻐도 저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진짜로요. 그리고 확실히 같은 색깔로 이렇게 꾸미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땀이 있지만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라이터 같은 거 있으면 요런 거는 살짝 지져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안쪽에 같은 실이기 때문에 약간 표시는 있지만 저는 같은 색깔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 추천드립니다. 박음질 뒤에도 이렇게 두 줄. 거칠죠? 핸드메이드니까. 자, 이렇게 예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두 번째 하는 거라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럼 세개뜰 때는 더 쉽게 뜨겠죠? 자, 여러분들도 박음질 잘 하시고 예쁘게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센터 맞춰서 했고요. 여기는 한단 정도 양쪽에 보이게끔 하시고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여섯 단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쪽 앞에는 이거 단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게 가죽이 왜 있겠어요? 잡고 열으라고. 네, 그렇게 잡고 여는 습관을 들여야지 될것 같아요. 살짝 약한 느낌이 있긴 한데, 요거는 소모품이라 고장나면 다시 구입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예쁜 플레이어즈 세트까지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마감하시고, 예쁜 봄나들이 갈때 크로스백으로 메고 나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니트TV입니다.
구독, 좋아요.